장난 아닐 것 같아. 뭐 약간 힐링 같은 건가? 어, 드실래요? 뭐? 남자? 먹어. 왜요? 아니 나는 남자 주는 게 싫어. 정말 없어. 오글거려. 아 빨리. 아 싫어. 오글거려. 아 싫어. 내가 먹을래. 아니 형. 어? 좀 솔직하게 여성분이 형한테 이렇게 먹여준 거 오래됐잖아요. 아네. 누군가가 나의 입에 음식을 넣어준 기억은 없다. 최근에. 그럼 드셔야죠. 그럼 먹어야죠. 알았어. 아, 다 드시게? 주머니에 손. 어? 어? 오, 안 익었네요. 아, 그래서 먼저 먹인 거구나. 아니, 씹는데 너무 사각사각하잖아. 좀 당황했어요. 쌈을 싸드릴 거예요. 아, 맛있다. 아, 진짜 웃긴 얘기 있었어. 형이 얼마 전에 야 그런 거 잘 안 믿거든? 너 그런 거? 점 이런 거? 어 저 안 믿어요. 안 믿어? 응. 난 약간 반반이야. 응. 잘 맞추면 믿고 아니면 못 믿고 좀 그래. 그건 약간 당연한 거야. 근데 일단 근데 나 최근에 이제 갔는데 약간 그 관상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막 이렇게 얼굴을 유심히 막 이렇게 쳐다봐. 그러니 안 보인대 나한테. 여자가 안 보인대. 그래서 에? 저 결혼을 못 한다는 말씀이신가요? 결혼 운은 있대. 결혼 운은 있는데 어? 여자가 안 보인다? 여자가 안 보인대.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젊고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여자가 안 보이는 경우 처음 봤대 나한테. 그래서 갑자기 어떤 되게 특이한 이름 한 글자를 얘기하면서 뭐 예를 들어 순 뭐 이런 이름이잖아. 그러면 어? 주변에 순이라는 이름 들어가는 여자가 있지 않냐고 그러더라고. 순이요? 순이라는 이름이 제 주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랬어. 그 순이라는 사람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지 않냐? 주기적으로 만나는 여자분이 있는데? 어머니야 설마? 어머니야 설마? 아니야 우리 엄마도 아니야.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는데?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그 집에 청소해 주시는 이모님 근데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에? 근데 그걸 맞춘 게 너무 신기했어. 이름을 맞춘 게 형이 그 정도로 요즘 힘들다고.